안 해도 되니까. 효과 없으니까. 이 비용 투자해서 이거 하지 마시라. 만약에 이 비용을 내고 이 정도 좋아질 거면 난 안 한다. 저희는 권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니까. 효과 없으니까. 그 바라는 기대치와 원하는 시술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이거나 원하는 그 정도에는 다른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시술은 좀 신중히 결정하시라 하는 편이어서 예를 들면 옆볼 필러 가장 필요한데 필러는 싫다고 하는 분한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려 보낸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도 많죠. 어쨌든 저는 1인 병원이다 보니까 예약 자체를 많이 받지 못하는데 오신 분들을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결심 하고 하는 거라서 어떠한 시술도 권하지 않고 돌려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가요? 되게 감사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그 시술을 효과가 있든 없든 네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는 이제 이분한테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이 비용 투자해서 이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만약에 난 다른 거 안 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고마워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쁜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근데 그게 뭐든지 권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리프팅 그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리프팅이 왜 이렇게 리프팅 되는 줄 알아요? 기대치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술 필러를 하겠대. 근데 입술 필러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예쁠 것 같아. 근데 그럼 저 입술 필러 하라는데 그럼 저 딴 데라도 할래요. 그럼 나 어디 해야 돼요? 이거 질문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지. 내 얼굴에 컴플렉스가 뭐고 난 어디를 하면 좋아질까요가 아니라 그럼 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컴플렉스인 걸 찾아와야 돼. 찾아줘야지 전문가.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조금이고 굳이 이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비용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입장 바꿔서 제가 돈을 내고 시술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비용을 내고 요 정도 좋아질 거면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그게 저희랑 안 맞는 분들은 저희랑 안 하면 돼요. 그 기대치가 저희랑 맞는 분들이 저희랑 이제 시술을 해서 만족도를 얻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지금 내 얼굴이 100% 만족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100%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찝어주면요 전혀 공감을 못해요. 제가 솔직히 진짜 저희 네이버 댓글에 보잖아요 그런 글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저를 너무 평가절하 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별로 심각하지 않거든요. 돈 들여서 할 정도가 아닌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세요. 예를 들면 옆볼이 파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땅콩형 얼굴이에요 이러고 오세요. 극단적으로 아니 이런 분한테 땅콩형 얼굴이라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세요. 시술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지 하고 오실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시술 방향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저희의 미적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시술을 생각하고 오셨을 때 결과가 그 조화를 해치거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저희는 권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걸 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술에 미처 생각을 못하셔서 받기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 병원의 방침이니까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찾아오시는 고객님이 싫어서 무조건 돌려보내는 건 아니라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